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저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일가족이 총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와 아이 삼촌이 사망했고 아이의 아빠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3시경 클리블랜드 스트리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사건 현장에 남아 조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불에 탄 차를 발견했고 이 차량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차량은 델라웨어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소 2명 이상의 뉴욕 경찰이 크게 뒤엉켜 싸우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한 명은 칼에 찔려 자상을 입었습니다. 싸움은 오늘 새벽 3시 엘리자베스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경관이 칼에 찔리는 등 싸움이 커지자 다른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고 싸움을 말리는 도중 출동한 경찰도 얼굴을 맞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싸움은 4시 반이 다 되어서야 정리됐습니다. 경찰은 칼로 경찰을 찌른 가해자는 이미 체포했고 부상을 당한 2명의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 인근의 한 집에서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여성은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했고 경찰은 45세의 남자친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성은 3명의 강도가 집에 들어와 여자친구의 지갑을 훔치려 했고 여자친구가 저항하자 강도 중 한 명이 총을 쐈다고 진술했지만 몇 시간의 심문 끝에 결국 자신이 여자친구를 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자백이 사실일 것으로 보고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베스페이지의 가정집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을 피해 브루클린으로 도주하던 중 한 주유소의 가스관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오늘 오전 12시 40분쯤 베스페이지의 12살 남자아이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아이의 41세 엄마가 여러 번 칼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의 16살 누나 역시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씨가 부인을 살해하고 저지하는 딸에게 부상을 입힌 남성은 경찰을 피해 차로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롱아일랜드로부터 브루클린에 걸쳐 20마일이 넘는 추격전 끝에 브루클린 펜실베니아 플랜랜드 에비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가스관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주유소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이 남성의 차량 역시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화염 속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고 화재로 인한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할로윈데이에 퀸즈현 공동묘지에서 유해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할로윈데이였던 지난 월요일 오후 퀸즈 오존파크 내 아카시아 공동묘지에 누군가 침입해 묘지를 부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침입자가 90년 전에 매장된 시신의 유골을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곳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역으로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선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총으로 10대 소년을 위협한 뒤 소지품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속 빨간 후드티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길을 걷던 한 남학생 뒤로 야구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따라 붙습니다. 이 남학생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 뒤에 따라오는 남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이 학생 앞으로가 총을 꺼낸 뒤 돈을 요구합니다. 용의자는 남학생으로부터 현금,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가든시티 인근 주민들은 대낮에
교통량도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장 강도 사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뉴욕시청에서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벌이는 비전 제로 캠페인에 대해 성토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비전 제로 프로그램이 당초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목적을 잃었다고 외쳤습니다. 특히 지난주 유모차에 탄 아기가 배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스토리아 블러버드 역시 비전 제로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안전지대였다며 비전 제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런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외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서울에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도 한미 동맹은 지난 60여 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셀 차관보는 최순실 게이트가 사드 배치에 관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가안보팀의 변화라든가 사드 배치 일정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중요 우선순위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셀 차관보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며 이는 정치적인 볼모도 아니고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어떠한 위협 신호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한중일 파트너들과 다각적으로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이 회동은 북한이 더 이상 불법 핵과 미사일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려는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퀸즈의 자메이카에 위치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약 4,300만 달러짜리 잭팟이 터졌지만 기계가 고장났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트리나 북매는 이 카지노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잭팟 금액인 4,294만 9,672달러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4명의 아이를 혼자 키워낸 싱글맘인 북매는 당시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직원들은 북맨에게 다음날 다시 찾아오라고 말했고 다음날 북맨은 기계의 최대 당첨금은 6,500달러로 기계가 고장나 이런 금액이 나왔다며 슬롯머신이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북맨은 결국 2.25달러를 지급받았으며 저녁 식사로 스테이크를 대접받았습니다. 현재 북맨은 카지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북맨의 변호인 측은 슬롯머신의 최대 금액인 6,500달러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대선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을 일주일 앞두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하락가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비스코크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28년 이후 대선을 한 주 남겨둔 상황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 1.8% 상승해왔습니다. 총 22차례의 대선 중 이 시기 S&P 500이 하락한 적은 1968년과 1988년 단 두 번뿐입니다. 하지만 어제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9.25포인트, 0.44% 떨어진 2088.69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직전 주간 사흘째인 현재 약 1%의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폴 히키 비스포크 공동 창립자는 양측 후보 모두가 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꼽으며 누가 당선되든지 친기업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상당량의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선일이 3거래일 남아있다며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한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미국은 미국 대선으로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평온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